여러분, 오늘은 자두나무 다주지에 대해서 다주지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주지는 첫 번째 추위, 도담, 왕자두, 흐무사 이런 정도 중만생종을 다주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좋은 나무, 세력이 좋은 종자를 품종을 다주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지로 하면은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유목기에 인형샘부터, 자두는 인형샘부터 꽃이 피어서 자두가 달립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이 크기 때문에 인형샘 때 이렇게 묶어놓고 자두를 바로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와요. 꽃이 오고 바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생, 4년생 되면 엄청나게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 다주지는 유목기에 많이 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2m에 하나씩 심기 때문에 자두 주스를 좀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확이 늘겠죠. 장점은 대략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이 다주지는요, 밑에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기가 좁아요. 간격이 좁고 간격이 서로 좁습니다. 좁아서 여기에 잎이 나고 자두가 달리면은 굉장히 안 좋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잎이 나고 자두가 달리면 약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자두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바람도 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잡해지고, 굉장히 단점이 이쪽에는 성목이 될수록 자두를 제대로 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점이, 자두가 3년, 4년, 5년까지는 본대에 요 주지에 바로 달려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꽃이 와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5년생부터 6년, 7년, 8년 넘어가면은 이 자두는요, 결과지를 이렇게 조그만 결과지를 받아야지 자두를 달지, 여기에 바로 본대에 달 수가 없습니다. 추위나 도담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싹둑 베내야 돼요. 베내어 새로 받아야 돼요. 그 사이에 자두를 못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주지를 하면은 항상 중간에서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지 단가지만 잘라내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대를 잘라야 돼요. 본대를. 그게 단점입니다. 자, 오늘은 자두나무 다주지 수형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